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선물 도박 사이트 총책인 42살 김모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고를 열자 3억 원이 넘는 현금 다발이 나타납니다. 그 돈들은 무슨 돈이에요? 아, 그거랑 뭐 하는 돈이에요? 대담하게도 경찰을 매수하려고 시도합니다. 제가 지금 뭐 대단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요? 이 돈을 다 드린 상황이죠. 김 씨 등은 2년 전부터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실제 선물 거래와 달리 예치금 등이 필요 없어 회원도 많이 모였습니다. 맡긴 돈 145억 원을 굴려 수수료 등으로 46억 원을 챙기는 등 재미도 봤지만 내부 갈등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퇴사한 조직원 PC가 해당 사이트가 경찰에 단속됐다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뿌린 겁니다. 대졸 학력에 사법고시까지 준비했던 자신을 고졸 출신 사장이 무시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근태나 아니면 보고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는 사장 A가 자신을 아래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문자 내용에 놀란 일부 회원들이 경찰에 사실 여부를 문의하면서 도박 사이트의 실체가 드러났고 관련자 20명이 붙잡혔습니다.